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2 2024 20라운드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과 안산 그리너스의 맞대결 강성수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원 삼성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죠. 4-3-3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박지민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백포 이기재, 백동규, 조윤성, 이시영 선수입니다. 미드필더 피터, 이종성, 홍원진. 탑3는 전진우, 뮬리치, 김주찬입니다. 네, 양형명 골키퍼의 부상이 좀 있습니다. 박지민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하게 되겠고요. 이기재도 교체 출전해서 경기 강박을 끌어올렸었는데 오늘 왼쪽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주현성 골키퍼가 선발 출전합니다. 백3 김정호, 최한솔, 고태규. 미드필더 김민성, 박준배, 이지승, 김재성. 3톱입니다. 김범수, 노경호, 김흥렬입니다. 네, 역시 안산 그리너스의 색깔은 확실합니다. 아, 발이 빠르고 기동력이 좋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들을 오늘도 배치해놨고요. 자, 여기서는 다시 진행됩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는 수원 삼성 뮬리치 쪽 받았습니다. 뮬리치 왼발 슛! 괜찮습니다.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요. 자, 중앙 이종성이 받았습니다. 전진 쪽으로 갑니다. 왼쪽 패스예요. 전진우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지금 속도감 있게 측면을 공략할 수 있었던 이종성의 패스, 전진우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박준배 선수가 유니폼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빠지나요? 자, 골키퍼 나와서 처리합니다. 주현성 골키퍼. 주현성의 판단 좋았습니다. 자, 박준배. 피터가 공을 따냈습니다. 뮬리치 원투 패스로 이어집니다. 때릴 수 있어요. 피터. 네.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이거 실수예요. 압박 성공. 자, 박스 안쪽 밀리치. 아, 이거 주연성 그대로 나가는데 되나요? 들어갑니다. 네. 자, 수원 삼성이 선제골을 올립니다. 자, 피터가 올 시즌 첫 골이자 본인의 수원의 유니폼을 입고 첫 골을 기록합니다. 자, 피터의 선제골로 1-0 앞서가는 수원 삼성입니다. 여기서 전진우의 전방 압박이 통했죠. 네, 여기서 아하. 피터 선수의 손에 좀 맞는 장면은 분명히 있었음. 자, 득점이 아니에요. 맞아요. 핸드볼이 됐습니다. 자, 핸드볼로 네. 인해서 피터의 득점은 취소가 됩니다. 약간 긴장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피터 슛! 굴절! 주현성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공격... 잘 들어가요. 김진현입니다. 김진현입니다. 슛! 아, 슛과 슛! 막힙니다. 이거는 이기재가 따라가면서 1차 방해를 했고요. 네. 그리고 박지민 골키퍼도 잘 나왔습니다. 김범수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범수! 김범수 계속 가요. 김범수! 김범수! 박스 안쪽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 찍었어요. 휘슬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이 됐습니다. 야, 이게 김범수입니다. 나 이종성과의 터치가 있네요.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아니고요. 파울은 맞지만 파울 위치가 박스 바깥쪽이네요. 아, 그렇네요. 휘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각도는 분명히 존재해요. 슛! 여기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2호로 강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수비 라인을 잘 구축하고 있는데 이 집중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 일단 뺏어냈습니다. 노경호 김범수에게 갑니다. 빨라요 김범수. 그리고 공격 숫자가 적지 않아요. 김범수 이거 마무리해야 됩니다. 김범수 들어갑니다. 김범수의 득점. 올 시즌 1호 골을 오늘 수원 삼성전에서 만듭니다. 자, 전반전에는 정말 먼 거리를 밀고 들어가면서 페널티킥이 아니야 라는 파울을 얻어냈지만 그게 취소가 됐고요. 네. 와, 후반전에 이 역습 상황에서 노경호의 패스, 김범수의 마무리를 완벽했습니다. 안산의 에이스가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전남전도 선제 실점을 한 이후에 좀 자, 빠졌습니다. 전진우 꺾어놓고 전진우. 아, 태클 들어오는데요. 그대로 막혔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늦었어요. 내려서 있는 상황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중앙 쪽이에요. 그대로 홍원진! 살짝 높았습니다. 굴절이 있어요. 야, 버텨냅니다. 버텨내요. 네, 그리고 노경호 잘 제쳐냈습니다. 노경호. 자, 공격수 많은데요. 노경호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이야, 노경호 오늘 대단합니다.
왼쪽. 자, 그대로 슛! 오. 옆쪽으로 빠집니다. 수원은 이 분위기 좀 바꿔야 돼요. 지금 홈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자, 피터 잘 바로 쳤어요. 뮬리치입니다. 뮬리치 슛! 우와!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이번에도 방해한 선수는 노경호입니다. 아, 이철호의 기회가 또 막히고 맙니다. 조윤성의 오른쪽을 봤습니다. 크로스 낮게. 자, 김주찬 뛰어줍니다. 오, 골키퍼. 주현석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저희가 네. 앞서서 자막으로 좀 보여드렸잖아요. 2007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번에 뒤에요. 뮬리치, 뮬리치 슛! 뮬리치요! 막혔어요. 그리고 최장신 선수 뮬리치를 뺍니다. 네. 그리고 최연소 선수가 들어가고요. 자, 피터가 피터! 짧았죠. 찔러주는 패스. 김보경입니다. 자, 김보경.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김보경. 김보경 낮게 슛! 김주찬! 김주찬! 살짝 벗어납니다. 야, 이거는 김보경이 완전히 만들어줬고요. 자, 그리고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더! 자, 들어갑니다! 데뷔골이 나옵니다. 박승수의 동점골! 본인의 데뷔골을 만듭니다. 2007년생 박승수 선수가 K리그2 최연소 득점 기록까지 갈아치웁니다. 자, 손석용 퉁가라. 자, 퉁가라. 퉁가라 빠르게 올라갑니다. 퉁가라. 퉁가라 중간에 밀고 나갑니다. 퉁가라 꺾어주는데요. 이거 꺾어줬어야 돼요. 더 꺾어줬어야 아하. 됩니다. 자, 꺾어주는데요. 손석용이에요. 슛! 막혔어요. 퉁가라 싸워줍니다. 뒤쪽에 이기재가 잡았고요.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박스 안쪽 왼발 슛! 막힙니다. 오, 아직 끝까지. 있어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습니다. 살려냈고요. 올려줍니다. 퉁가라! 오! 살짝 빗맞습니다. 그리고 허던에는 안산 그리너스. 역습하기 했는데 지금 좀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박승수 잡았습니다. 박승수 치고 갑니다. 퉁가라 쪽을 봤습니다. 퉁가라 꺾어줍니다. 박승수! 어. 박승수 슛! 높았습니다. 굴짝. 자, 치고 갑니다. 그대로 슛! 막힙니다. 어허. 다시 한번 슈팅!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박지민. 자, 이 슈팅은 좀 임팩트가 좋지 않았는데 예. 세컨 기회에서 김재성의 회심의 슈팅을 박지민이 허락할 수 없다. 박승수. 피터 퉁가라 올라갑니다. 자, 공격 숫자 늘리고 있습니다. 수원이 펼쳐나가요. 자, 퉁가라, 퉁가라 계속합니다. 슛! 막혔어요. 임팩트는 좀 아쉬운데요. 네. 아, 인사이드로 구석을 노렸던 슈팅의 의도예요. 어, 빠져나옵니다. 박승수 쪽이에요. 박승수입니다. 박승수입니다. 막혔어요. 멀티골 기회였는데요. 박승수의 장점을 확실히 살릴 수 있는 플레이가 후반에 나오고 있고요. 장석환 선수도 2004년생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자, 안산의 기회 슛! 경기가 끝납니다. 네. 수원 삼성과 안산 그리너스의 20라운드 맞대결 1대1 동점으로 마무리됩니다.